한번 품으면 그만인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? 제 자식이 품겠다는데 천륜보다도 더 끈끈한 저 키운 정을 제가 어떻게 끊어내겠습니까? 허락해 주십시오. 제가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버지, 성현이! 여긴 또 무슨 일로 오셨어요? 또 무슨 말을 하시려고? 너 당장 무릎 꿇어! 네? 아, 사부인한테 당장 무릎 꿇고 빌어! 네가 한 짓거리! 됐습니다. 너 당장 못 꿇어! 성현아, 가자! 성현이, 제발 데리고 가지 마세요. 성현 아빠, 복단지랑 결혼시킨다면서요. 안 돼요. 저 그 여자 손에 성현이 절대 못 놔둬요. 이미 복단지 씨가 네 애 키우기로 했다. 성현이, 짐 챙겨 내려오겠습니다. 어머니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요. 무슨 말? 한정욱 복단지 결혼 막으세요. 뭐? 어떻게든 두 사람 결혼 막으세요. 성현이 때문에 두 사람은 안 되니까. 왜? 뭐 때문에? 나가서 얘기하세요. 너 거기서 뭐하니? 네가 이걸 왜? 복단지 그 여자랑 결혼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. 무슨 이유? 또 무슨 수작을 부리려고? 성현이 친부. 뭐? 성현이 친부가 뭐? 더 들을 것도 없다. 가! 성현이 친부가 누군지 아세요? 무슨 소리야? 성현이 친부가 누군지 그걸 내가 왜 알아야 되는데? 성현이 친부가 누군지 아시면 그 결혼 필사적으로 막으실 테니까요. 누군데? 그 사람이 누군데?